맛집이다. 꾸밀 얼굴도 없는 우리 기묘아.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왔는데 애인도 없고 옆구리는 점점 시려웠다. 그래서 외로운 마음을 달랠 겸 혼자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는 커녕 온통 커플들 뿐이었다. 쓸쓸하고 배만 고파왔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눈에 띄는 식당이 있었다. 그런데 식당 이름이 특이했다. 남탕, 여탕, 혼탕. 목욕탕도 아닌데 이름이 왜 이렇지? 김효아는 너무 궁금한 마음에 그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할머니였다. 메뉴판을 보여주시는데 메뉴 이름이 남탕, 여탕, 혼탕 딱 세 가지 뿐이었다. 간판 이름도 그렇고 메뉴 이름도 똑같았다. 너무나 궁금해서 할머니한테 물었다. 할머니, 남탕은 뭐고 여탕은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이쿠,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몰라? 남탕은 알탕이고 여탕은 조개탕이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김효아는 메뉴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다시 물었다. 할머니, 그럼 혼탕은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에 김효아는 웃겨서 뒤로 나자빠졌다. 할머니가 한 말은 바로 고추를 넣은 조개탕이지.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